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년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내게 그들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늘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슬아슬하게 제가 지각을 해서 같이 지금 와 있는 배우분들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각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날씨도 구순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고 재미있는 대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활력소가 되는 캐릭터를 맡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부 일원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첫 성인 연기입니다.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사랑과 영혼 같은 러블리한 고스트 멜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대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멜로랑 거리가 처음엔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시온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약간은 무서운 장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거 사실 제가 잘 못 보는 편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오히려 그래도 도움이 돼서 연기할 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드라마를 보실 때 제 캐릭터는 약간 지금까지 보시지 않았던 제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특별한 여자 역할인 것 같아서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액션씬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 현장에 대역분들, 스턴트 연기자분들이 와 계시긴 하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멍도 좀 많이 들고 올해 서른도 됐고 해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딸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악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건우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스턴트하고 해서 좀 더 멋진 액션 보여드리려고 악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톤이나 좀 믿음직스러운 여자 형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진중하게 연기를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나 가질 수 있으면 저는 나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죠.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본 세대들이 다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공술이라고 하죠. 네. 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의 마음을 믿는 네, 독심술 같은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옥태현 씨랑 좀 친해지고 싶거든요. 하도 어색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 이제 좀 친해졌거든요. 제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하는 마음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보고 싶고요. 오늘 제 파트너인 노영환 씨를 처음 만났는데 마음을 읽고 싶네요. 초능력보다는 아이언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자도 되고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마치 그 아이언맨 한 장면 같네요. 근데 그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YB 밴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02년 때 국민 밴드가 된 후 그 다음 앨범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 다음 작품에 더 많은 것들을 첨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해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연기할 때 그렇게 다가왔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부담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연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오히려 예전과 같이 평소대로 하자.
그때 원래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처럼만 하자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태견 씨랑은 처음 대본 리딩하고 다음날 바로 키스신 촬영이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색한 거 같네요. 뭐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이끌어줘서 제가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리드 당했었던 것 같고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욱 오빠랑도 처음 첫 촬영이 부두과에서 이렇게 하다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두 씬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이게 아예 둘 다 좋아가지고 딱히 네, 볼 수 제가 글쎄요, 사랑의 형태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뭔가를 꼭 취해야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을 네, 좀 생각해 주시면 형준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보고 싶지는 않고요.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근데 그분들의 사연이 또 나름 또 다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잘 풀어드려서 좋은 쪽으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한 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이 작품이 계속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첫 해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첫방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학적으로 똘똘하게 계산해서 재밌는 드라마 만들겠습니다. TVN 드라마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되게 트렌디하고 멋진 작품 합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배우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궂은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후야유의